중동 지역은 열악한 기후 환경으로 식량 자급률이 10%도 안 되어 신선 채소와 과일을 대부분 유럽산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국제 물류길이 막히자 중동 국가들이 식량 안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사막 한가운데 난데없는 컨테이너 10동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40도까지 올라가는 등 중동 사막의 땅이었지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초록빛 세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곳은 섭씨 18에서 20도 기온이 상시 유지되는 가운데 양쪽 벽에는 푸른빛깔의 샐러드용 잎채소가 자랐습니다. 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인공 조명으로 광합성을 하고 사물 인터넷 LOT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했습니다. 이층 규모의 컨테이너는 한국의 엔싱 기업이 수출한 스마트팜 플랜티 큐브였던 것입니다. 엔싱은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0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최고 혁신상을 받은 한국의 중소기업입니다. 중동 아부다비는 엔싱의 스마트폼을 통해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00배 늘었고 물 사용량을 98%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부다비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과 항만을 통한 교육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아예 농장 스마트팜을 외국에서 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로번 등 미국 등의 스마트팜 모델은 수천평 규모의 창고형 공장을 지어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어서 넓은 건설 부지와 수천억에서 수조원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대부분 MOU, 양해각서만 체결한 청사진 단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엔싱은 이러한 중동 시장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빨리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전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아부다비에 먼저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고 사막의 여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재배된 채소는 현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등에 납품되었고 이후 중동 지역의 수많은 관계사들로부터 관심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의 고급 식자재는 상추가 100g에 5,000원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약 7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 자체 생산하는 신선 채소라는 것은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엔싱은 5년 내에 중동 시장 3조원 시장에서 1만 동을 수출해 30% 점유율에 1조원 매출을 목표로 한다면서 농작물의 공산품화를 통해 흉년도 풍년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후와 외부 환경에 좌우돼 품질과 가격이 들쑥날쑥한 농작물을 스마트팜이라는 공장에서 균일한 품질로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10년 만에 남극 세종과학기지로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을 보낸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와 여름 태풍, 긴 장마로 인해서 자칫 무산될 위기였지만 극지연구소의 과감한 결정과 성공적인 식물 공장 제작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식물 공장은 40피트, 12m, 2.3m, 2.3m 컨테이너로 이전보다 2배 커졌습니다. 기존 시설에서는 상추 등 엽채류만 재배할 수 있었던 반면 새 식물 공장에서는 고추와 토마토, 오이, 호박 등 과채로까지 함께 재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전문가들은 한 공간에서 상추 같은 엽채류와 토마토, 오이 같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하는 설비는 세계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극에 있는 세계 각국 기지에서는 대부분 식물 공장 형태의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의 농진청 연구개발 용역화재로 제작, 공급한 식물 공장은 이와는 달리 컨테이너형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남극의 인기 명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 대표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일선 현장이 바로 남극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은 안전하게 남극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데 공장은 이달 초 광양항에서 수빙선인 아라운호너에 실린 뒤 이달 말 출항해서 대략 75일 항해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남극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식물 공장은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용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빛의 세기를 식물의 종류와 생육 단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재배 환경 조절과 생육 상황 영상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서 현지 전문가와 수시로 상담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식물 공장을 보내기에 앞서서 식물 공장 전문업체 주관으로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원대들에게 신선 채조 재배법을 교육했다며
식물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에 1.5에서 2kg 정도의 엽채류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세종기지에서는 여름철의 경우 칠레에서 공수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운송수단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채소를 섭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기술의 합성어인 어그테크의 한 갈래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어그펀드에 따르면 전세계 한해 어그테크에 투자된 규모는 198억 달러, 약 22조 4,235억 원이었습니다. 5년 전인 2014년보다 3,500배 증가했으며 현재 이 분야의 1위는 미국이고 국내 어그테크 시장은 아직 태둥기라고 합니다. 개발사인 파메이트는 5년 전 볼모지인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기 전 일본 기업에서 설득 끝에 어렵게 관련 선진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과 시장 환경도 다르고 단가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서 결국 자체 개발로 돌아선 후 더 좋은 제품을 400만 원 단가로 만들게 됐고 이제 일본의 역으로 수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기업인 팜에이트는 남극으로 보낸 설비보다도 더 진일보한 완전 자동형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을 수출 모델로 키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농림축산부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손을 내미는 신남방 국가에 이어서 몽골과 싱가포르, 일본 및 북미 유럽의 스마트팜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서 스마트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고 선정 기업들에게 설계와 시공, 기자재 설치 등의 비용을 2년간 지원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파견, 현지 교육, 온실, 시연회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활발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변형사 기술을 개발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한국은 향후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컨테이너 어그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신선한 식재료를 연중 균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미래 시장을 리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